이 집이 살아났지게. 아, 여기요? 여기 이 집이. 네. 저는 각지신도 오단 그물입니다. 매 형과 함께 큰아버지 댁에서 돌아오던 중 산사람으로 오인한 경찰의 총에 즉사한 문흥욱. 무장대의 활동에 활발했던 마을인 까닭에 토벌대의 경계가 다른 마을에 심했던 조천이. 문흥욱의 어이없는 죽음은 당시 삼엄했던 토벌대의 진압 상황을 말해준다. 저는 이제 그냥 죽어버리고 그 사람은 이제 누기가 막 걷는 말이 절로 이제 그 피라 뿌리진 사람이 내려왔다 하는 거라. 아,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내려오니까 네. 경찰은 이제 그 사람들 잡지 내려온 뒤 우리 동생은 뭣도 모르고 걸어오는 뒤 쏘안 죽여본 거라. 그러나 이런 그런데라도 한번 생기당했으면 두루와불러지. 여기 보면 기분이 아이고 그냥 포구정도 포구정도 아니야. 아버지 마음도 그때 당시에는 잘도 못 시켜. 아이고 화난 죽은 거라. 화난 큰아들이 고개 채번 펄고 응? 아들 그냥 작산 아들 죽여먹으면 아버지 심정이 어떤냐. 그때 그냥 화병으로 그냥 돌아가셔. 남동생의 죽음으로 아버지마저 화병으로 사망. 문순질 할머니 가족은 사삼으로 배가 끊긴 아픔을 겪었다. 일제시대부터 머리는 조천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부터 인물이 많기로 정평이 났던 조천읍 조천이. 1919년 만세운동과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 항일운동의 본산이었던 조천이는 독립투사가 많이 배출된 마을이다. 제주 항일운동의 본산인 만큼 그 정신 또한 해방 후에까지 이어져 무장대의 주도 인물들이 많았던 조천이는 4.3전부터 토벌대에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현재 제주도의회에 신고된 피해자 수는 156명. 그중 산과 가까운 자연보락인 양천동의 많은 젊은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컸다. 4.3사건은 탁 나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이제 장사 댕김 따고 지서의 연락병으로 댕김 따면 지가 댕김 따 막 예편 보고 하였나나. 아 그 예편 어디 쇠마를당 상 우랑 앞에 치면 예편이 하도 이 장사를 살려버려야 아주 이제 그냥 죽을 형편이 되니까 이제 가족 까불라 다 죽게 형편이 되니까 저부동네 이제 고집이 가족을 다 산에서 오라 죽여버리자 예수가 기어니 굶어도 그냥 굶어 죽죠 장사를 살려봅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장사를 살려보는데 그로부터는 이제 산에서 오란 동네 청년들이 그냥 나를 끄집어 올라갑니다. 산은 이 위 노리오름 꽃이라고. 노리오름 꽃? 어. 노리오름 꽃. 노리오름 꽃. 어. 그때는 젊은이가 무조건 지가 심어당들 막 죽여 바람에 겁나서 그냥 그 부분을 흰 올라가본 겁니다. 당시 60가구였던 양천동의 집들은 48년 10월 소개령으로 모두 불타버렸다. 살아남기 위해 권인봉 고한택 할아버지는 이곳 노리오름으로 몸을 숨겼다. 여기는 10월 달에 올라오고 몇 시? 아, 그럼 결국 6개월 정도를? 6개월 그냥 이 서방으로 막 살았죠. 에이, 어떤 살았을까? 밥, 어떤 사람? 밥은 어떤 먹으면? 밥은 어떤? 그 농사에 놓은 것들만 그 머리 속에 판, 땅 속에 막 파묻었다네. 그거 오비로다가 먹단 보난 이제 그것들 이제 그거 또 발각돼 나라에서 발각돼 이제 민부산들 잔동원 시기에 걔는 머리 이딘 막 머리 질러놔 죽게 걔는 뭘도 잡아먹는 놈 소도 잡아먹고 그땐 그저 닥친다 배고프니까 다 소몰 그때 싹 씻어버렸거든 걔는 그 아래서 노랑 소수왕들 먼저 잡아가던 아재가 불고 또 여기 곰산들도 잡아먹어버리고 그때 당시 산에 몇 명 정도 이사한 거 담을까? 그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구별할 수가 없죠. 그땐 저 남군 사람도 오라 그러게
숨고. 숨어 땅 또 이제 가고 또 이제 북군 사람도 이 왔다 그러니까 숨어 땅 가고 해놓으니까 낮에는 그 굴소배 없고 밤이만 그디간 고봤다 그러니까 뭐 그저 어디서 또 입초사해 와. 밖에 또 입초사해 왔다 그러니까 그저 소리 나면 어디로 그저 소리 난다고 해 그냥 나오랑 그냥 밤이들 다 이런 고소고배 들어가보면 모르죠. 굴뚝들도 막 젖은 것들은 덮을 때도 왔어. 굴속으로 몸을 피해 산생활을 하는 사이 할아버지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모두 잡혀가 집단 수용소 생활 끝에 총살됐다. 이 집은 어서 난 집이고 이 집은 어서 난 뒤고 이 일로 영 창고가 돼 있나 싶게 이렇게. 그럼 그 할머니는 저기 양촌동에서 여기왕. 여기왕 이제 수용소 생활 저 우리 집이 그 주인이 그때 산에 올라가 보나 이제 폭도 가족이라고 이제 수용 생활. 그때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막 하나 난 그걸 어떻게 알아? 전에 최소한도 한 100여 명 다 수용 생활 시켰어요. 그 할머니는 여기서 며칠 정도 있었습니까? 여기서 한 아마도 집이 내려온 후에 집에서 살던 우리 친정이 여긴디 여기서 살던 요디간 저 다 이젠 경찰서에서 심어 드리라 한 명령이 내리니까 심어 온 거지. 기어난 이디 우란에 창고에서 살던 얼마 안 살았네. 저 또 남로당원이라고 다 심어간 게 조천 지서에 간 지서에서 한 이틀 살았 또 일구소로 혼자 싣고 가신. 고한택 할아버지의 부인 김경희 할머니. 마을이 소개됨에 따라 가족과 같이 조천으로 내려갔던 김경희 할머니는 가족은 모두 총살되고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다. 자기만씩 무슨 어디서 쌀이라도 구해주면 죽을 써 먹던 죽어던 하다가 며칠 안 살아 우린 심어가보나 이디 이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대신데 그때 모르는 편이고. 그러면 누이 되 저 시누이 되시는 분하고 같이 시아버지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본인은 같이 있다가 살아남으셨습니까? 나는 친정이 여기니까 시집에서 많이 안 살았다고 경엔 딱 발이니까 난 나오고 시아버지도 같은 수용 일구소에 가도 수용소 생활한 뒤 같이 있다가 밤이 된 또 그저 혼말로만 말하라 말하라 이채로 구멍하단 저 한 8천 시아지방 내 일곱 식구가 그때 죽었거든. 견한 그 핑계만 대된 시아버진 경에도 난 그 핑계를 허연 살았지만은 시아버진 또 겁이 나니까 그냥 말을 자꾸 헷갈리게 말한 문양 이라 견한 그때 그냥 바로 심어간 난 석방에 나온 후에 시아버진 심어간 문양이라 시누이는 육지로 다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수용소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 자식들이 산에 갔대 행네. 예예. 그런 분들만 다 그 연이 다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저 수용소에 전부 놓은 사람은 무조건 그저 어중간하다 해 누가 고발하면 다 갖다 집어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그 공비들 앞에 피해 본 사람 가족도 이제 여기 가고. 나중에 또 내가 제일 아는데 여기 이제 김신택이 아버지라고 있는데 이제 이름 좀 남의 이름 그 이름이 같은 이름 김진백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또 저 대월 2구에 김진백 씨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저 연락했다는 누가 이제 밀고 들어가니까 이제 같은 이름이니까 진백 씨를 심어다가 이제 하니까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이제 나중에 총살당했는데 비단 고한택 할아버지 가족뿐만 아니라 조천의 사람들 중에는 토벌대에 의해 온 가족이 몰살된 경우가 많다. 남편만 빼고 6명의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고태생 씨와 박기림 씨 가족 또한 마찬가지다. 양천동에 우리 시아버지가 그 당시에 저 먹고 폭도로 해내 가족이 다 절멸하다시피 했어 땅에. 아, 그 시아버지의 가족. 예,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고모, 뭐
셋다방 말재다방 전부 가족이에 전멸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마시. 양천동에 살아십주게 처음에 경찰한테 잡혔다가 저 막 저 폭도에 내내 죽어 십주게. 대충 언제쯤에 어떻게 잡힌 건 모르고. 그건 자세히 모르고 다 그 어린 때 뭐 해보니까 예 그걸 기억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말만 들어 십주. 그러면 애기 아방은 남편 되시는 분은 우리 집이 아빠도 결혼하기 전이니까. 네, 그때 그때가 나보단 두 살 밑에니까 한 13살인가 12살쯤이니까 그 저 지금 하동에 그 양경두네 집이 거기 영 그 뭐가 창고시나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해십시게 경연하신 뒤 걔도 어려우니까 그때 안 죽었죠. 그냥 나이 들으시면 그때도 다 그 아들까지 죽을 건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읍사무소 그 축산계계셨고요. 축산계절하게 됐습니다. 제가 6학년 때인데 그 당시에 어머니는 그냥 밥 장사 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좀 아버지 밥을 날라다니는데 점심시간 되면 그 다음 목도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되면 사이렌 불러가지고. 그 목도 하고 그래서 하루 밥을 내가 갖고 갔는데 갑자기 정월 초닷새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뭐 아버지 돌아가시죠. 시바가 잡혀갔다고 그래서 누구누구 잡혀갔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조천 면장 오신 분이 김덕준입니다. 김덕준이라는 분인데 사삼씩 총을 메고 왔어요. 면장님이. 그래서 몇 명 다시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총을 메고 왔는 거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냥 한 번에 저것도 다 잡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 당시 서북 청년들이 와 있었습니다. 또 서북 청년들이 그때 두 분이 와 계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가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꺼번에 일곱 분이 그냥 면직원 일곱 분이 그 당시에 조천 리사무소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 고관서 있다가 거기 당시에는 고관서 있었는데 고관서에서 불을 붙여버리니까 이제 밑에가 있었는데 리사무소에 가서 조천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면사무소 직원 일곱이가 있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데려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 시가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 손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겨우 저 지사 앞에만 가서 서 있다가 뭐 그냥 앞에서 보니까 뭐 여자도 뭐 어린아기 없은 여자도 송소화 죽여버리고 많은 것도 눈으로 봤지만도 그냥 아버지는 나오는 것도 못 보고 그래서 그날 아마 밤에 아버지가 하는지 모르지만도 하여튼 한동도 넘어갔다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한동 넘어가가지고 뭐 한 며칠 안 돼가지고 2, 3일 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죽었는 거야 소문 들어보니까 조철에 백옥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분은 영창 안에서 노래를 다 소리를 하다니까 그분은 그래서 나왔고 우리 아버지네들은 면직원이고 나이 자신 분들이 돼가지고 아마도 못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어중어중 하는데 그날 하필이면 폭도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들었는데 폭도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어영구영해가지고 막 담 튀어넘어오고 그래가니까 그 군인들이 있다가 에이 이것도 다 죽여버리라고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네가 그냥 무대에 돌아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음력 12월에 접어들면서 사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걸핏하면 함덕 백사장이나 인근 밭으로 끌려가 총살당하는 등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나하고 우리 아시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만 내려오고 오빠는 그냥 어디 숨어버려서 내려오면 죽여볼까 보다. 걔는 이제 아들 안 내려놨더니 수용소 생활, 수용소면 알까? 이런 집단 생활. 어디 창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단 생활을 시켜서 아들이 올 때까지 자 아들은 와줘 더 겁난 것도지 어머니 아버지 집단 생활을 힘께 하면 우린 맞딱 죄인으로 해서 결국 또 3일날 3일 만세 불렀잖아난 그냥 이건 완전히 그 공산주의로 너네가 그런 식으로 뭐니까 이제 안 내려왔는 뒤 어머니 아버지가 12월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1월이더라 우리 1월 올려주실 거라 음력 12월 7일 날 죽었단 말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49, 우리 아버지는 51. 응? 그런 때 돌아가셨거든. 음력 12월 7일. 김희선 할머니의 부모님과 1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은 이곳 지사 아파트에서 토벌대에게 목숨을 빼앗겼다. 가맹이나 무슨 부대나 하나씩 덮은 걸 보면 사람 숫자 알죠? 예. 무슨 얼굴을 하나도 못 봤지. 아... 우리 부모 얼굴도 못 보고 딱 그냥 네, 뭘로 싹 나와 보니까 마을 사람들 다 가정 부모만 시건 그때야. 그때야 그냥 인형만씩 다 누구누구 아니까 네. 이제 인형만씩 강 친족 앞에 걸으면 전멸해본 사람은
하면서 괜당이라도 싣고 가야 주게. 경현 일이 그냥 밋밋. 영 살해는 그냥 뭐 죽을 때도 우리가 아이 보니까 진날사 아니야. 어떤 사이는 막 죽는 사람이 하나면 총질하는 사람 더 있어. 어? 저는 아는 사람 그 23일 날은 그 아는 사람이 총질도 한세라. 야, 네가 나를 죽일 때야. 영까지 걸었더니 그 우리 아버지는 죽일 땐 밤이고 채번이 난 아무 것도 몰란 죽고 그 다음 하루 죽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있으나 야, 네가 나를 죽일 때야. 이 말까지 한 말은 저는 경찰들도 양심적 있는 사람은 그 들으면 말대다. 알아보나 나라 죽여. 죽은 사람이 말고라도 그렇게 되지. 살아남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젊은이 외에도 이곳 조천에는 입산해 무장대 활동을 한 젊은이도 많았다. 4.3의 주도 인물이었던 이덕구가 교사로 재직했던 조천 중학원. 당시 조천 중학원 학생들은 대부분이 입산해서 무장대 활동을 했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어떤 중학원에 이사 났습니다. 중학원에 우리 조천 중학원에 이사 가지고 그때 거기 나가 2학년 때인데 그때 2학년이 제일 우학년이었어요. 우학년이가 그냥 보고 회인 그땐 그 당시에 이디 제주도에 어떤 남로당에는 그 당에 이사 났습니다. 그 당에서 어떤 뭐 회인에 그러니까 뭐 됐으면 중학원 생을 전부 말해서 뭐 산으로 올리라고. 그래서 가는 사람 가고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고 해서 여기서 활동한 사람들 여기서 활동하고 해서 하다가 우리들은 말이야 그때 뭐냐면 그 중학원 세포에 있는 거 있었는데 세포에 해가지고 거기에 가입해서 뭐고 선전부에 내서 선전부에 어떤 활동했는데 그 활동하다가 결국 말이야 뭐 도당에서 어떤 사출돼서 어떤 글로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보니까 이쪽 아랫일은 통 몰랐죠. 아, 어머니. 올라가 어디 있었을까? 우리 어수성이요. 어수성? 네. 아니 이덕군에는 군부고 우리는 행정이에요. 행정. 우리 선전부니까. 예. 그래서 이덕군에는 뭐고 군부로 있어가지고 활동하고 이덕구가 우리 선전이 일어났어요. 교수. 네, 교사. 사회정치학 일어났죠. 이덕구가. 에 그때 따라가 가지고 또 내려와본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전부 에 중학원생에 뭐냐면 그때 이북에 가본 날들도 있고 그때 그 저 잡으러 다니고 하니까 다 피해서 도망갔죠. 다 그때 다 도망간다는 것이 산에도 가고 뭐 숨어서 어디 육지도 다 나가고 그냥 다 나가버렸죠. 그때 그냥 다 뭐 중학원은 다 삐어져 버렸죠. 나 땀새 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그때 뭐 산에 간 아들 뭐 땀새에. 그 시체는 어떻게? 시체는 우리 계부님이서 났습니다. 계부님하고 우리 매형이 이리 장목거리는데 사는데 그때 그 전날 통지가 오니까 가서 어떤 거다 왔습니다. 거다가지고 어디 관전이 난 뒤 임시 말해 뭐고 매장했다가 한 나가 돌아와가지고 한 군대도 가오고 한 후에 임묘했습니다 저쪽으로. 그때 어떻게 잡혀갔다는 거 얘기 들었어? 아 어머니가요? 그때 여기 없는 사람 가족에 대해서는 뭐 전부 잡혀갔죠 그때. 잡혀다가 어디 가면 말이야 어떤 저 영북장 앞이 그때 창고에서 났습니다. 창고 안에 한 20일 동안 거기서 합숙하다가 1월 4일 날 비도 촉촉 그것이 안개비 오는데 뭐고 그러다가 예수 예명 말을 뭐고 내가 총살시켜버렸죠 그때. 49년 1월 4일 무장대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간 자녀를 둔 부모는 이곳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잡혀와 총살당했다. 애급을 이산한데 애급이 애비가 2학년이고
시학금을 1년에 해놨습니다. 포제동산이 이거 포제동산이죠. 아, 이게 포제동산이고 네. 그 앞에 있는 밭에 이거 밭아 이거. 네. 밭에 여기서 어떤 뭐 쭉 큰 녹조 나가지고 말이야 새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다 죽여버렸지. 그때 당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그때 60여 명 한 70명은 안 되고 60여 명 이상인 죽었죠. 그분들 왜 죽었습니까 그때? 다 우리 같이 말해 보고 산에 간 사람들 또 집이 어신 사람들 자제분들이 집이 어신 사람들 그 사람들 부모들은 심하다가 다 죽여버리고 또 서방도 말해 어신 사람이 그런 사람들. 그러면 집단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예. 20여일 만에 이제 끌어다가 여기서 다 복사시켜버렸지. 그때 살아남은 사람도 몇몇 있었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고 예, 그 오다가 빼, 그 지금 그 사람이 이제 한 50세쯤 됐죠. 그 사람이 네. 50세쯤 된 뒤 그 사람은 지금 조천에 살고 있죠. 예. 어머니는 죽고 거기에서 조천중학원에서 예. 그때 당시 선생님이랑 같이 그 도당에 입당하신 분은 몇 분 정도 되시죠? 한 5-6명 됩니다. 5-6명에? 네, 네. 그래서 곧바로 어선생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어디로 갔습니까? 뭐 주목받으니까 다 피해서 도망갔죠, 다. 이리저리. 네, 이리저리요? 네. 선생님은 이제 어선생으로 가서 거기서 연락책으로 활동하다가 네. 기수는 언제쯤 했습니까? 네, 그 두태 겨울이에요. 진짜 49년 겨울? 네. 49년 겨울에? 아니, 49년 아니고 48년이지, 48년에. 아, 48년 겨울에? 겨울에, 응. 아, 그때 같이 귀신 났은 분은 몇 분 정도 됐었습니까? 귀신 난 건 말이야, 세 사람이요. 나랑 두 사람, 그 사람 두 사람하고. 아, 그분들도 다 같이 고문당하시고? 예. 예. 고문당한데 홍대에서 고문 안 해요. 다 따로따로 해, 방 따로따로 해서. 아, 각자? 예. 아, 각자 고문하고. 그때 선생님은 그러면 귀신하고 그 헌병대 영창에서 고문당한 후 며칠 만에 나오신 겁니까? 6개월이요. 6개월 동안 예. 있다가 예.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그때 그 저 뭐 이 어디가 그 거기서 뭐고 저 사람은 뭐래 뭐 나의 부하니까 예. 뭐고 죄였다고 그러니까 난 말이야 그때 나불고 6개월 돼서 나오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지 몰라갔어요 그 후에. 예. 그러면 선생님은 형무소 같은 데는 안 가고 그냥 예, 예. 오시고 예. 무장대의 습격, 이어지는 토벌대의 진압으로 마을 사람들의 인명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그러던 중 12월 21일 발생한 무장대의 습격 사건은 또다시 큰 희생을 불러왔다. 무장대가 우익 인사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함으로써 토벌대의 반격이 이어진 것이다. 박성래 학살 사건도 이날 일어났다. 병윤입니다. 네, 병윤이. 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박성래 네, 교회에서 네. 네. 사망. 사망하고 네. 나와 있네요. 네. 네. 이건 저고요. 네. 형님을 왜 박성래로 끌려가고? 네. 그건 모르죠.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아까 여기서 적었지만은 거기에 이제 조천 이장님도 가 계셨고. 또 그 저 최상사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옥남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노래 잘 부르고 이제 그 사람이 왜 살았느냐 하면은 이거 저 공산주의 그 저 무슨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살렸어요 그 저 남편이 그래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다 그 남편도 죽고 이제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상당히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때 이제 같이 거기 가서 노래도 부르고 한 아주머니였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호명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토벌을 끝나면 전부 자유석방을 하겠다. 이러니까 나나하고 이제 차후에 오르는데 하필 그때 그 차 운전사가 나의 동창도 거기 끼었는데 동창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뭐 이제는 누구에게 뭐 이러다 할 말이 없는데 약 한 7-8명에서 100여 명 정도가 조천 사람이 가 있었는데 그때 이거 저 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서숙밥인데 예, 그 거풀을 잘 안 벗기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참 우스개 얘기한다면은 예, 독립군이었는데 이 손에는 옷을 올르고
그래도 식사 당번을 하면은 한 줌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식사 당번을 합니다. 그런데 오물 오른 그거를 보면서 차마 뭐 하지만은 그거를 주먹을 이제 주먹밥을 말아가지고 꼭 손을 이렇게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쪽에는 주먹밥 한쪽에는 소금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 된 때에 그때가 상당히 화창한 날이었는데 그거는 참 내가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오후 2, 3시경 이제 추럭을 이제 대기시키고 전부 이제 차후에 오르라 그래서 전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미련 한 잔은 못 올랐어요. 혼명을 했다 하더라도 떨어뜨려 버려서 그래서 사는 사람들 많고 그렇지 않고 혼명 안 해도 올라서 이제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 이제 추럭 대중 한 댕가는 육지로 나갔습니다. 육지로 나갔는데 지금 생존자가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박성래는 어떻게 해서 이제 뭐였냐 박성래 가서 죽은 사람들을 이제 시신을 이제 거둬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오늘 죽어서 내일 가도 찾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화석이 돌 때는 아는데 일단 죽어버리면 새파라니까 잘 구분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잘 가야 그때 어린 아이들은 갈 수가 없고 이제 겨우 인친척을 동원하거나 형제간이 가서 어떤 뚜렷한 이제 표가 나야 이게 내 시신이다 하고 숲에 올 건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수백 명이 이제 자리에 누웠으니까 그걸 전부 들춰봐야 할 거 아닙니까? 가서 찾아오는 사람이 말을 들으면은 그런데 때로는 노민 시신을 또 가져왔다 또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49년 2월에 접어들자 도벌대는 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삐라를 부리며 대대적인 귀순 권역 활동을 펼쳤다. 산으로 올라갔던 마을의 젊은이들은 하나 둘 귀순했고 군 주둔지였던 함덕국민학교에 수감돼 처형되거나 경찰서나 동척회사를 거쳐 육재형무소 또는 즉결 처형됐다. 내가 19세에서 또 2년간을 살았습니다. 살한 호른 유기사변이 터진 예, 이북서 부산까장 막 들어왔다 하니 호르천역은 그때는 양력 7월달인데 전부 옷 벗어가지고 살마다 바람에 그냥 꽉 앉았는데 나가 육간방에 갔고 이제 멀리했는데 허리천역은 그냥 도락구로 밤이 달려들더니만은 도락구 세계에 포송줄을 또 포송을 아이체한 갈치 침술로 톡톡 절박하면 살마다 바람에 원딱 바닥에 간 죽인 모양이라. 그것도 무사 알릴만은, 아, 부두에 일렬에 갈 때는 나가 육간방에서 가은행에 미신 거라도 본강 오니까, 아, 나를 또 보내. 아, 부두에 간 보니까 배짱에 그냥 피가 벌겅하고, 그냥 그, 선원들이 그 배짱에서 그 막 시쳐 노래. 아, 들으니까 들었다 고라주도 안 하고 어떤 일로 대형 피가 벌거해지고 그냥 인력 속으로만 나란 참 또 감방한 애로 와가지고 있는데. 기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린 후에 일주일만이 아, 그때 나하고 이제 세 사람이 살아 나오라는데 그때 임두연이네 누게네 그자 밥 먹던 그자 바가지면 그냥 죽고 바가지면 그냥 죽으면 그냥 내치고 해놨는데 그때 참 죽지 않냐 살아 나오란 지금 그냥 이게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아 우리 처는 아무 죄도 없은 그때에는 이런 촌부락에는 뭐 그 산에 사람들 오라 그래 미식어 돌에 넣으면 심은 주고 거심은 못 주면 아 이게 그걸 했다고 해서 먼 죄로사 지적을 가가지고 저 마포형무소에 간 지금 신체도 못 찾아오라니 있수다. 여기 억물에 넣은 뒤 아주 그냥 얼음 닮은 물이서 여름에 난 모욕해
딱 수건형 약에 걸치고 오빠가 영 들어오느라 급사가 쪼르르하게 완. 저의 전화기 회의 있습니다. 회의불에 오십시오. 난 이제 오빠가 가면 회의가 오래일런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고 저녁밥 먹어라. 해가 요만은 이신때라 뭔 저갈 때. 아, 그래도 오빠를 기다렸어. 오빠 같이 먹긴 기다린데 어머니 아버지 죽어보니까 오빠가 막 그냥 아버지 좀 어머니 뭐 우린 열대살이니까 아, 기다려도 안 돼.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우리 아저고 나하고 밥을 먹은. 아유, 한번 지서에 가본다 연. 지서에 가니까 그 대리래 오라난 급사 도연이엔 언니가 아이고 지서 안에 들어가 보도 아니수다. 그냥 수리코타에 경찰 수리코타 세완 그냥 오는 양 차례 올로라 올로라 해연. 회의불에 가난 올로라 올로라 하는 게 오빠는 그냥 올란. 걔는 경찰서에 가실 거다. 경찰 잡대다. 아, 걔는 이제 그날은 어두고 불고 뒷날은 경찰서에 가난. 죄가 있선 심어온 게 아니고 막 북한 군들이 이제 서울 노란 점령해보난 그 조금 마을에서 똑똑한 간부들을 제주도적 이제 제주시도 뭐 누구누구 다 예비검속 예비검속으로 했다가 조금 풀려가면 그냥 석방할 거난 매도 아이 때리고 욕도 아니고 그냥 예비검속으로 있으다 난 그러면 이제 우리 사식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식당으로 그 말에는 허루원 소백원 산디 소십원 산디 그 사식을 딱 드려서 드린 뒤 아이 계속 드리고 하단 이제 여름이니까 옷을 바꿔 입을까 난 뭐 그 진역 사는 옷을 안 입긴 하네 예비 검속이 난 아, 옷을 나선간 안에 막 영 우리 조천 그 경찰관이 장가든 사람이 쭉 이북 사람 나도 조천 장가든 한 이거 언젠가 탈로가 날 거난 어찌 요사이에 사식은 얘 딴 사람이 먹으면서 된 주권도 오래 있어 되는 거라 이럴 수가 있어 옷 따성 돌아갑서 이 밥이야 딴 사람 먹지만은 옷이야 딴 사람 입어집니까 이거 미신 말이구나 6월 초를 날 자나 음력인지 양력인지 몰라도 그냥 대략만 우리 올린 뒤 그분이 걷는 거난 뭐 어느 날 사 죽으시니 모르지만은 다 석방시킬 거면 나오라 난 그냥 덥고 난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막 얼탁지는 문 여난 그냥 막 뛰어나오 난 차에 다 오르래는 난 조천까지 시끄다지 가부된 그냥 막 집번 헐다헐다 차에 오르난 그냥 그 차가 조천 좀 시의 부두로 향하연 부두에 가난 이게 배에 시끌 그냥 배에 시끌 때까지도 어디 가면 육질에 뭐 진역을 살아도 육질에나 감신간 뒤에 2시간 내지 3시간 배질한 간 바다에 간 다 쏘안 죽연 뜩 가부된 돌도 돌아면 다 들이쳤을 때는 신체 병체 못 참죽여 당시 조천의 사람들 중 육지 형무소로 간 사람은 52명 그들 중 현재 살아있는 생존자는 단 한 명 그 외에는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없다 많이 잡혀간 여저 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열대에서 힘들이 그때 산 사람이 하나죠. 그 마피 형무소에 산 사람이 그때에 저 북전서 그냥 막 들어오라 가지고 그 부산까지 건조 모았죠 할 때에 그때에 그 이북서라는 감방문을 열니까 열한 헌루제 그때에 나오란 이제 요디 총 맞아 가지고 그냥 고랑창에 간 그 물고랑에 그냥 박아졌다가 누웠다가 이제 가을가 개연 끙끙하게 총들도 다 있었고 원래는 흔한 이거 어떤 이런 거엔 여 고개들을 보니 남자 하나가 넘어가면서 남자 하나가 넘어가면서 아유 사람을 살려달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보니까 다리에 총 맞은 게 있으니까 업어가지고 가을 이름이 강 이제 서울 살죠. 아, 서울 사람 좋아? 어. 아, 여기였고? 어. 이제 강 문택이 누이라고. 가을에 관 곧이 한 사람이죠. 견이 가을 가이엔
그 어번간에 허여준 공덕으로 그 사람을 남편 삼아내 사는데 우리 집이 사람 하는 말이 남편은 죽었을 거고 이제 아빠가 죽은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있고 아들놈이 권종식이라 한 나가 있는데 혹시간 살아있거들랑 기별해 돌리면 참 지금 4월 초팔 날로 제설나죠. 그냥 이 동네 젊은 사람들 우리 충동이 한 60명이나 지나는데 다 죽었어.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산으로 몸을 숨겨야 했던 사람들. 아들이 산으로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밭에서 총살당해야 했던 부모의 한 집안에 7명이 몰살당한 기막힌 사연. 동생의 죽음으로 대가 끊긴 한스러움. 너무나 가슴이 아파 도저히 말할 수도 없다는 사삼. 이제야 겨우 잊은 사삼을 꺼내고 기억해내야 하는 지금. 그들에게 사삼은 52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끔찍한 사건이며 고통이다. 사삼은 말이야 없는 걸로 계산하여 죽었어요. 없는 걸로요? 네. 그 뭐 그것이 인역 마음으로 우러나서 뭐라 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기형된 거니까 그래서 뭐라 보고 다. 그 당시에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오늘은 전체가 다 피해자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부분이 이제 서글픈 거죠. 예. 누구에게 하소를 하느냐 하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와서 진상규명을 하고 이제 원대복귀 하는 일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되돌린다고 하지만은 만약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남아야 하느냐. 이런 것이 좀 의문이 가거든요. 나는 사삼에 대한 거 억울하게 죽었다는 회복만 해준다면 그냥 좀 아까도 말했지만은 비석 새길 돈이었다면 내가 나상이라도 돈이라도 거둘 생각이 그런 마음이. 고랑 봐도 그 말이고 어제 하소연 해봤자 하소연 해봤자 누가 들을 사람도 없고 아무 뭐 만날 거라 봤자 이역 속이나 아프지 뭐. 이제라도 처자당 묻어주시면 참 원고리 하시려고만은 이제 난양으로 가가지고 그거 찾아올 수도 없고 어떤 거 하면 좋을런지.